오늘 아침도 다소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최저 기온 10.1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았는데요. 낮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가을비 소식 있는데요. 아침에 비가 시작돼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까지도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울산도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질만큼은 깨끗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언양 20도, 공항도 20도, 정자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